브런치 뉴스픽. 네, 어제는 저희가 지방선거 정책 토론회 방송으로 하루 쉬었습니다. 미리 예고를 못해드려서 아니 방송 왜 안 하나 걱정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양해 말씀 구하고요. 자, 그리고 뉴스 브런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책 선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지 시걸의 지금 여성이라는 인포그래픽으로 여성들의 차별과 폭력을 다양한 주제로 분석을 한 책 저희가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목받는 지리학자 김희재 교수가 번역한 책인데요. 간단한 사용과 함께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가 됩니다. 내일까지가 되겠네요. 수요일이니까 내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하루 한 분씩 게시판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픽으로 시작을 하죠. 두 분 자리해 주셨어요.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성실 정찬호 어머니 전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 좀 말씀을 드렸던 내용부터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년 도약 계좌 공약. 이 추진과 관련해서 어제 인수위 발표가 있었고요. 그 내용을 좀 점검해 보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죠. 송 박사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그 청년들 자산 형성 돕겠다 하면서 최대 10년짜리 장기 자산 형성 지원 상품 네. 가칭 청년 장기 자산 계좌를 신규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청년 내일 저축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또 신규를 하나 만들겠다는 겁니다. 예. 윤 당선인이 대선 공약이 청년 도약 계좌였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여기서 청년은 19세에서 34세, 34살까지요. 네. 매달 70만 원씩 10년을 저축을 하면은 3.5% 복리를 해가지고 만기 10년 되면 한 1억 원 정도가 수중에 잡힌다. 그래서 지금 어떤 격차가 많은 청년들을 좀 지원하겠다. 네. 이런 의미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하면서 지금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서 예. 서민금융진흥원이 이제 운영을 담당할 건데 필요하다면 별도 기금을 마련하겠다. 이런 정도 라인을 밝히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지금 청년들 취업하고 있는 요 나이 또래 청년들이 63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630만 그러면 명. 그러면 이 청년들이 모두 청년 도약 계좌를 신청한다 그러면은 네. 1년에 7조 5천 1,60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예산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가 없다. 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대상은 나와 있습니까? 뭐 소득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네. 본인과 가구 소득이 모두 낮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네. 예를 들자면은 지금 청년 내일 저축 시행되고 있는데 요거는 만기가 3년이에요. 네. 근데 요거 보면은 2,600만 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나 이런 것이 2,600만 원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거고요. 네. 이걸 넘어서면은 청년 희망 적금이라고 또 2년짜리 그게 또 있어요 기존에. 그런데 네. 이거와 다르게 이거는 한 10년을 가는 길게 가는 거죠. 그래서 가구 소득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힘든 청년들을 지원한다는 그런 소득 요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설명이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해 주신 재원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그럼 어떻게 그걸 마련할 것인가 마련 방안. 과연 이게 지금 10년을 거쳐야 되니까 5년 동안의 재임 기간이 끝나고도 이게 유지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가능할지 두 분께서 좀 점검해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네, 이 자리에서 저희가 한 두 달 전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청년 희망 적금을 네. 가지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막바지에 출시했던 상품. 근데 이거를 기존에 한 38만 명 정도가 아마 접근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이제 나이브하게 사실은 그렇죠. 설계를 했는데 네. 첫날 접속자가 폭주하고 게다가 이게 요일별로 이제 그 자기가 태어난 연도수를 매칭하면서 후순위로 배치된 분들은 아예 이거를 뭐 적금도 못 하는 그랬죠. 게 아니냐라는 네.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어떤 상품들의 취지는 굉장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뭔가 자산 불평등이라든지 청년들이 겪는 뭔가 실업난이나 구직난 등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큰 재정과 그다음에 한번 세팅했을 때 다른 부분까지도 여파가 클 수 있는 이런 사안들을 도입을 할 때에는 단순히 어떤 진정성이나 방향성만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 유사한 상품들을 진행했던 현재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부처 간의 협의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죠. 결과적으로 기금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 것인지 첫 삽을 뜨지는 않더라도 로드맵에 대한 완전한 구상이 있어도 사실 이것이 진행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 상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있었던 그 우리 청년 적금에 대한 그런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슬로건 중에 하나로 이거를 내세웠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1억을 완성할 수 있는 상품을 준다라는 것에 대한 이제 부담을 가지고서 사실은 발표했다는 거 인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기금을 마련 하는 것도 검토할 방향이라는 정도의 어떤 뭐 논의라든지 그리고 매년 한 7조 5,6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뭐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렇죠. 현장에서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10조가 넘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게 10년 정도면 10년간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접근 가능한 사람들이 이제 넓어질 것으로 생각을 했을 때 10조 이상으로 사실은 예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100조가 넘어서는 단위가 장기적으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 정도의 나이브한 안으로는 사실 굉장히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정책이 이루고자 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나아가서는 어차피 정부에서는 계속 청년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준비되지 않은 걸로 혼선만 준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주게 될 것 이런 것들이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난번하고 똑같은 건데 이게 한번 우리 청취자분 중에 딸분이 이제 그거 신청 자격이 안 된다 이렇게 올려주셨었어요. 예, 맞아요. 예, 구직 중인데 지금 월급을 받고 있거나 뭐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 않아서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완전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2,400만 원, 2,600만 원 미만의 청년이 접근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정말로 이제 가정에서 지원이 어렵거나 구직이 안 돼 있는 학생 청소년들 아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불평등 논란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구직 중인 분들을 대상으로 한 뭐 지자체 간의 뭐 청년 수당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사실상 반대하는 여론들이 또 많이 있었고 이게 정책적인 뭐 논쟁뿐만 아니라 정무적인 대상 으로 이렇게 평가받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런 종합적으로 우리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나 아니면 청년들도 굉장히 그룹이 다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청년 자산 불평등을 이야기하거나 예를 들면 다음 세대는 집을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할 때 언론에서 굉장히 주요하게 다뤄주는 대상은 이제 어쨌든 구직을 했고 이제 시작을 했지만 비슷한 수준에서 비슷한 수준에서 성장했던 선배들의 혹은 윗세대들에 비해서는 이제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언론이 많이 보도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더 많은 수의 청년들은 아예 구직 중이면서 그거 자체를 꿈꾸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번 인수위가 전체적인 청년 예산 자체를 지금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당연히 필요하고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공약이 남발 돼도 예산이 없어서 사실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 도약계좌에 이렇게 많은 비용을 뭐 넣게 되면 나머지 정책은 사실 또 우선순위에서 못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일자리 정책이라든지 이런 수당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균형 있게 보고 설계된 상태에서 사실은 보도가 돼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정말 공감하는 게 실제로 청년 정책에서 어떻게 현물성 그런 현금성 지원은 임시 방편에 불과하죠.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청년에게 가장 좋은 대책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렇죠. 것인데 지금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에도 청년 내일 저축도 3년이잖아요. 3년 동안 계속 일해야 돼요. 만약에 중간에 일이 끊겨서 6개월 동안 돈을 못 내면 해지가 됩니다. 그렇겠죠. 요즘처럼 불안정한 그 일자리가 불안정하고 정기적이지 않은 청년들이 3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한다는 게 실제로 많이 어렵거든요. 이런 까다로운 조건들 그리고
국가공인 자격증 하나 따라 이런 또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걸 따기 위해서 또 돈을 내고 수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지속 가능한 청년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기존에 여야 할 것 없이 이 청년들을 어떤 표의 대상으로 보고 네. 어떤 선심성 공약을 많이 했어요. 돈도 많이 썼습니다. 지금까지 그 휴먼 뉴딜 해가지고 청년 대책에 8조 이상을 지금 쓰고 있고요. 근데 왜 청년들은 못 느끼고 있을까요? 그리고 청년들이 네. 월세 살면 20만 원 현금 지원하겠다. 예. 그리고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들어가면은 그 중소기업에다가 돈 줘가지고 한 14만 명 지원하겠다. 네. 이거 완전히 언발이 오줌누기거든요. 네. 이런 식의 어떤 소모적인 대책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창업을 한다든지 창업을 지원한다든지 요즘 일자리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에 좀 근본적인 돈을 쓴다든지 창업에 실패했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실패에 또 힘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돈이 계속 나가게 되면 지금 2022년도 나라 빚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00조가 넘습니다. 네. 1000조가. 그동안 그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노선으로 예상했던 국가 채무 비율도 GDP 대비 40% 넘었어요. 네. 50% 향해 가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시국에 어쩔 수 없이 확장적 재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네. 부분도 있지만요. 문제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로 이제 세금 내 사람은 줄어드는데 결국 누가 돈을 냅니까? 돈을 버는 청년들이 자기가 그 돈을 받고 또 노인들을 공양해야 돼. 네. 이런 시점에서 좀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위기가 올 때마다 나라 곳간을 이렇게 쉽게 열어버리면은 빚의 불감증이 생깁니다. 네. 지금 4222번님께서 한 달에 70만 원은 서민 청년들이 저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지금 그런 의견들이 그것도 그렇습니다. 예, 0798번님의 현실적인 얘기를 좀 적어주셨고요. 소득에 따라 조금 다른데 2,400만 네. 원 정도 미만의 경우에는 뭐 30만 원을 넣으면 정부에서 40만 원을 지원해주고 예. 3,60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50만 원을 넣으면 20만 원을 지원해주는 형태로 해서 70만 원을 좀 채우는 상품인 채우는 것이다. 알고 근데도 그건 어렵죠. 네. 10년을 넣을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어려운 조건이죠. 예,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고 또 6477번님께서는 그 병사들 월급 200만 원과 이 내용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돈 주는 것으로 실업을 해결하기는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지금 주셨습니다. 자, 두 분께서 한 말씀씩 어떻게 그럼 해야 될지를 조금 대안을 좀 한 말씀씩 얘기를 해 주시죠. 먼저 말씀하셨어요? 네. 결국 한마디는 꼭 해야 되겠는데요. 네. 나라 빚이라는 것은 결국에 미래 세대의 몫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청년들에게 어떤 이런 현물이나 현금이 주어지면 좋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주는 것이다. 이 부분을 정치권이 자각을 해야 됩니다. 네. 네. 지속 가능한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된다라는 지적이시고요. 네, 조 대표님께서는. 저는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겠지만 예. 예를 들면 뭐 세금이라든지 규제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완화하면서 예. 동시에 이제 복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재정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거는 현재적으로는 굉장히 좋게 들리지만 사실 미래 세대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정책인 건 맞거든요. 예. 증세 없이 복지가 과연 이루어질 수 그렇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좀 솔직하지 있죠. 못했던 네. 부분들이 있다는 거를 인정을 하고 정책을 설계해야 된다는 거 이건 단순히 청년 도약 계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관점에서 그런 접근성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당연히 이런 상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렇게 우리가 그런 숫자를 맞추는 거가 되게 익숙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5천만 원 만들게 해준다, 뭐 3천만 원 만들게 해준다 이런 네. 것보다 1억을 만들게 해준다 이렇게 뭔가 뭐 339 약간 그런 느낌의 정책에 맞춰서 재원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맞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실효성을 느낄 수 있게 그 만나는 지점이 어디인가에 맞춰서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고 청년 정책을 이야기할 때 사실 국민연금이 저는 굉장히 걱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막바지 세대다 거의 이렇게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제가 86년생인데 네. 87년생 이후 88년생 이후부터는 사실상 국민연금을 효용 보기 뭐. 어렵고 예, 못 받을 예.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러면은 결국에 이렇게 기금을 마련해 준다고 하더라도 인생이 굉장히 긴데 노후에 어떻게 그러면 우리 사회가 굴러갈 그렇죠. 것인가 인구화는 굉장히 지금 저인구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현재 시점에 골든타임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손을 안 보면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당장은 굉장히 잘해준 것 같지만 그거에 맞습니다. 대한 책임이나 이런 거를 다음 세대로 완전히 전가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도 솔직해야 되고 그리고 국민들의 요구나 이런 것도 굉장히 예리해져야 한다. 두 분이 지금 다 공통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2, 3, 4번님께서도 지금 예산으로 차라리 직업 교육을 좀 해달라라는 물고기 잡는 법을 좀 알려달라 이렇게 보내주신 분도 있고 6, 7, 8, 8번님은 현실적으로 기술 교육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제일 빠르지 않겠는가 이런 지적도 지금 나왔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장기적으로 좀 보자는 입장이 두 분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뉴스로 또 가보도록 하죠. 인수위 발표가 하나 더 있어서 좀 챙겨보고 싶은데요. 포털이 가짜뉴스의 숙주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검증하겠다면서 지금 투명성, 신뢰성을 높일 방안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를 저희가 좀 들어보고 같이 좀 논의를 해보죠. 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포털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이제 포털이 가짜뉴스의 숙주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검증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뭐 네이버, 다음 카카오 이런 포털, 대형 포털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그 포털들이 사실상 언론사에 대한 편집권을 행사하고 대한민국의 여론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문제를 지적하면서 알고리즘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지금 뭐 알고리즘 투명성 위원회라는 거를 법적 기구로 신설하는 안 그리고 내부적으로 뉴스 제휴 평가 위원회라고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곳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언론사들에 대한 뭔가 뭐 계약이라든지 뭐 윤리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사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까지는 밀실 심사를 진행해 왔다라고 네. 지적하면서 앞으로 모든 회의에 속기록을 의무화하도록 하겠다. 약간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포털과 또 뉴스 그리고 편집권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손을 보겠다라고 의사 결정한 것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네. 자, 뭐 그동안에 사실 포털 뉴스 편집 문제가 여러 번 논의는 됐었어요. 그 위상이 이제 포털의 위상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관심, 정치권의 관심이 커지는 것인데 편집권 폐지 뭐 재평위 수술 같은 말들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 방안들이 지금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두 분께서 좀 이 논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지금 우리가 땡땡 하는 그 큰 플랫폼 있잖아요. 네. 이런 포털들. 이 포털이 단순한 어떤 유통의 그냥 허브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뉴스 유통 권력의 최강자다. 포털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왜 포털 기사 이렇게 검색하잖아요. 네. 내가 주체적으로 하는 것 같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인도하느냐. 알고리즘이 나를 인도한다. 네. 알고리즘이 무슨 뜻이냐. 네. 한국말로 풀었으면 맞춤형. 맞춤형이죠. 그렇죠. 나에게 맞춰지는 기사들이 뜨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필터 버블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어떤 그 수요자에게 맞춤형 정보만 제공되면은 그 편협해지고 기사나 이런 것들이 확증 편향으로 쏠릴 그렇죠. 수가 있다. 네. 이런 거를 지금 포털에서 뉴스 편집권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데 네. 이거를 막기 위해서 그러면 포털의 뉴스 편집권을 완전히 폐지할 것이냐. 이것도 복잡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거 한 몇 시간 얘기해야 될 문제인데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언론의 독립과 자유가 훼손될 수 있다라는 또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입니다만 어려운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또 이런 것들을 들어가는 언론사와 나가는 언론사를 심사하는 여기 위원회도 지금 문제가 많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많은 재평위를 어떻게 수술할 것인가도 네. 하나의 관건이 된다. 재평위의 권한 자체를 실제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그렇지가 못한 상황이거든요. 네. 자, 얘기를 좀 더 해 주시죠. 지금 재평위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조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네. 네. 그래서 좀 인기 있었던 드라마 중에 하나 다따따 검색어를 입력하세요인가 이런 드라마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임수정 씨가 주연으로 나왔던 드라마인데 네. 이렇게 두 경쟁 포털 업체에서 네. 이런 뭐 예를 들면은 뭐 재벌과 좀 연관돼서 키워드가 노출되고 예전에는 또 추천 검색어 뭐 상위 검색어 랭크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예. 그런 거를 가지고 재평위에 뭐 제소가 되고 그래서 가서 심사를 받고 네. 법정에서 이거를 뭐 공개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이 드라마로 소재가 될 만큼 사실상 실질적으로 드라마가 되고 흥행이 된다는 거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포탈에서 이런 편집권의 논란은 이번에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고 계속돼서 좀 지속이 되어 왔고 그렇죠. 그거에 대한 대안의 일환으로 이제 AI가 그러면은 추천하는 기능을 도입하겠다라고 네. 해서 포탈에서 좀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AI가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거는 이미 그 도입 당시에서부터 좀 비판을 많이 받았던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더 자극적인 뉴스가 뭐 노출이 된다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는 좀 우리가 손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부분은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에서도 예, 비슷한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근데 저는 이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좀 이상한 거는 뭐 두 당을 중심으로 봤을 때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네. 그렇고 계속해서 뭐 포탈이 언론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유통을 해서 지금 여론이 잘못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너무 여론이 너무 보수적인 편향적이다. 또 한쪽에서는 너무 언론이 진보 편향적이다. 예. 이렇게 하면서 같은 실체를 두고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연령대나 특성에 따라서 뭐 접하게 되는 매체도 다르고 그러니까 뭐 부분적인 진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먼저는 언론이 지금 뭐 특별히 최근 몇 년간 가속화되고 있는 받아쓰기 따옴표 보도 같은 것들 네. 사실 검증이나 그다음에 기본적인 언론 준칙을 사실은 지키지 않고 보도되고 한쪽의 뭐 증언이나 이런 것만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뭐 전해지는 그런 뉴스들이 사라지지 않느냐 이런 거는 좀 문제 해결이 포털이 편집권을 뗀다고 해서 그걸 손볼 필요는 있지만 네. 원천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이 그렇죠. 들고요. 기사 작성 자체의 네. 문제지. 먼저 만들어지는 기사 자체가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필요하다면은 완전히 아웃링크 방식으로 아웃링크라는 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사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그렇죠. 그 언론사가 예전에 지면 뉴스처럼 자신들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만들어놓은 그 구성 안에서 기사를 볼 수 그렇죠. 있도록 하는 거고 현재는 언론사마다 조금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예. 기본적으로 모든 언론사가 포털에서 우선적으로 검색되는 그 우선 기사와 언론사에 들어갔을 때 먼저 뜨는 기사가 다릅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니즈를 반영해서 클릭수를 많이 할 수 있는 거를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아웃링크 방식으로 아예 하고 포털이 이제 편집권을 아예 떼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그렇죠. 기본적으로 좀 연세가 있으시고 뭐 가게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런 데서 TV 노출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우리가 상업하시는 데 막 가보면은 종편을 중심으로 많이 틀어놓으시거든요. 네, 하루 종일.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결국에 그렇게 했을 때도 현재 우리의 언론 구도 안에서 어떤 언론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뉴스가 계속 재배치되고 선거 때 계속 그게 문제가 되고 하는 거는 이미 있는 현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측은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를 중심으로 해서 또 뭐 사실상 굉장히 자극적이고 아니면 말고식의 음모론이 많이 나가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뉴스를 사람들이 더 손쉽게 접하고 볼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되어야 된다는 점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언론사 자체의 문제 또 수용자들도 어떻게 수용을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 뭐 이런 것도 걸려있는 것 같고요. 한마디 약간 다른 의견인데요.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의 문제 AI가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걸 동의해야 됩니다. 그렇죠. 거기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포털의 뉴스 편집권을 완전히 이제 배제하고 아웃링크식으로 했을 때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규모가 큰 언론사들이나 네, 이런 언론사들로 심화가 되고요. 또 각 언론사들이 유도하기 위해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그렇겠죠. 기사들을 계속 내보냅니다. 네. 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가 있다. 네. 한 시간 더 해야 될까요? 오늘 얘기 중요한 부분이 많은데 저희가 시간이 여기까지라 말씀 여기까지밖에 못 듣겠네요. 좀 아쉽네요. 다음번에 저희 관련 내용이 있으면 또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픽 조성실 정찬호 엄마들 전 대표 송문희 박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